자동차라는 운송수단이 통용화된 이후 환경오염은 항상 따라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걱정을 조금 덜게 됐습니다. 현대차가 각국의 환경보존 추세에 발맞춰 친환경 상용차 시장에 수소 전기 트럭을 출시합니다. 지난 3월 수소 전기차 넥소를 공개할 당시 현대차는 친환경 차 라인업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라인업 강화와 일회 충전 주행 거리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소는 미래 디지털 혁명을 이끌 핵심 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로 앞으로 에너지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열리고 있는 세계기후행동회의 관련 초계에 참석한 양웅철 현대차 부회장은 에너지 전환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며 수소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현대차에서는 오늘 수소 전기 트럭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오는 2019년에 출시될 수소 전기 트럭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가 세계의 첫 선을 보인 것입니다.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 전기 트럭의 판매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오는 19일 독일 하노버 상용차 박람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시아경제TV 박경현입니다.